한뜻으로 건국에 맺으면 고구려 궁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다. 매사에 처신을 올바르게 하고 절대로 폐하께 누리 기져서는 안 된다. 내 말 알겠느냐? 너희들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 험한 세월을 살다 고구려에 오니 폐하의 부인 가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. 이 어미의 말을 알겠느냐? 제 존재가 폐하와 태양의 마음에 짐이 될 것이 두렵습니다. 폐하께서 태양의 마마와 힘을 합하여 대업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저로 인해 부인이 그 모진 생을 힘겹게 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. 전 부인을 황으로 받을 것입니다. 태양의 자리는 부인의 자리입니다.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럴 수 없습니다. 태양의 제가 기력을 찾았으니 전 떠날 것입니다. 입니다. 저와 유리가 부인께 짐이 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. 절대로 부인과 유리 양자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. 세하겠소. 양패하 곁에 부인이 있기에 저는 불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. 부인께서 폐하를 잘 보필해 주세요.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과 나의 운명을 부인님께 얻으시기를 드리세요. 이 기적을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. 고맙습니다. 바람차입니다. 거듭하시기 괜찮으십니까? 거듭하실 수 있겠습니까? 같이 나가서 대학폐하를 맞이하시지요. 부인께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